안녕하세요. 우선아차입니다. 윌리 연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정말 멋있는데 윌리 매뉴얼 윌리 앞바퀴를 든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멀리 가는 매뉴얼 정말 보기 좋은데 그 정도는 안되고 힘으로 앞바퀴를 바니홉처럼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드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자전거가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면서 든다는 것은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은 되겠지만 배우는 단계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발힘, 페달링 힘으로 핸들바를 한 30% 들어주고 나머지 70%는 페달링, 이 발힘으로 들고 하는 가벼운 윌리는 좀 배우기 쉽습니다. 그 윌리를 써서 뭐 장애물을 넘을 수도 있고 윌리, 가벼운 윌리 해보겠습니다. 윌리 핸들바 한 30% 나머지 70%는 발힘으로 페달링으로 처음에 기초적으로 한번 굴리는 거 한번 굴리기, 한쪽을 굴리기, 이렇게 굴리기, 페달링을 한번 굴리기에 앞타이어가 조금만 뜨는 쪽 한번 굴리고 핸들바를 조금 당기고 하면은 이게 기초적으로 이게 되면은 이렇게만 되면은 이게 한 바퀴가 되고 한 바퀴가 뭐 다섯 바퀴, 열 바퀴도 될 겁니다. 일단 발을 굴려주는 거 발을 굴려주면서 핸들바를 당기고 윌리 멋있기도 하지만 턱 올라가고 언덕 올라갈 때도 이용하면 좋을 겁니다. 윌리 페달링을 하면서 핸들바를 당겨주고 페달링을 하면서 핸들바를 당겨주고 페달링을 하면서 발을 굴리면서 핸들바를 당겨주고 중심을 잡고 페달링을 하고 핸들바를 당겨주고 페달링을 하고 핸들을 잡아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당구 영상을 늘 찍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하시면은 페달링 발 굴리는 달링이 한 바퀴가 되고 몇 바퀴씩 계속 늘 겁니다. 처음에는 반 바퀴라도 한번 굴리는 거, 앞바퀴가 들리게 핸들을 당기면서 발을 굴리는 요것도 하시면은 분명히 한 바퀴가 되고 그 한 바퀴 페달링이 두 바퀴 세 바퀴 늘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